오늘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불면증뿐만 아니고 기침 가래에도 효과가 있고요. 소화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약초교수 조경남입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십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색하죠? 야, 동의보감에 십중구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몸에 병을 일으키는 10가지 원인 중에 9가지는 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담. 담 하면 여러분이 그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관지에서 나오는 가래. 이것도 우리가 담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이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결린다, 뭐 마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담결렸다 할 때, 그것도 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담이라는 거는 그 위에의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래, 그런 형태 말고, 담결림 형태, 이거는 뭐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위장,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자궁, 우리 조상들은 뇌에도 담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 기름을 연소하면서 불순물이 생기잖아요. 그 엔진에 그 불순물이 생기기 때문에 엔진의 그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죠? 선전을 뭐 불스원인가? 이거를 넣으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뭐잘 달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진대사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기거든요. 그 불순물을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담은, 이 불순물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배출이 안될수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과로를 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늙었거나, 등등의 원인으로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때는 불순물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배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 배출이 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배출이 안 되고, 몸 어딘가에 쌓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담결림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위장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위장에 담이 쌓인다고 표현을 했는데, 위장에 담이 쌓이면 소화가 잘안 됩니다.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뇌에 담이 쌓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봤어요. 뇌에 담이 쌓이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또 불안증이 생깁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담을 제거해야 되겠죠? 때를 빼야 되잖아요. 몸에 담이 많이 생기면은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담이 정신에 영향을 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약초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담을 제거하는 약초들이 대부분 좀 독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반아, 선남성,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담을 제거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또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독성이 있어요. 이 천남성 같은 경우는 장희빈한테 그 사약을 내렸을 때그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물론 약으로 사용할 때는 독성을 제거하고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반아 또는 천남성처럼 독성 있는 약초를 다룬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뭐 그냥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께 추천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께 이와 비슷한 작용이 있으면서 전혀 독성이 없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수수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수수를 많이 먹지 않죠. 아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수수가 뭔가
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수수 좀 친근하지 않았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고 자랐던 것 같은데, 자, 옛날 의서를 좀 찾아보니까 수수의 효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습기를 말린다. 그래서 담을 몰아낸다. 그 결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담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래 외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담결림도 역시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정신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담을 몰아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뭐가요? 수수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습기 때문에 생긴 담이 기침과 그 가래를 유발하거든요. 그것도 수수가 치료해 준다. 말려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위가 불편한 경우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을 때 수수를 먹으면 좋다. 역시 이 수수는 위장 안에 있는 담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면증과 꿈을 많이 꾸는 경우에 수수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경험적으로 이걸 터득했을 거예요. 오랜 경험적으로 뭐 담이 있는 분들, 담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수수를 계속 먹였더니 좋아지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얻었을 텐데 지금 이게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니에요. 지금 현대 양리학적으로 누가 수수를 가지고 뭐 이런 데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수수가 우리 보통 이제 수수를 뭐하고 같이 먹죠? 수수 팥떡 또는 수수 부꾸미. 그러니까 수수 부꾸미는 저희 그 아파트는 목요일 날 장이 서거든요. 근데 목요일마다 우리 집사람이 꼭 사오는 게 수수 부꾸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수수하고 팥하고 요리를 같이 하는 편인데 연구된 내용을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이게 이거다 이렇게 딱 연결시키기는 그렇지만 뭔가 수수는 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담으로 표현했고 지금 연구에 의하면은 약간 콜레스테롤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몸에서 생긴 불필요한 어떤 물질들, 불순물들, 뭐 독소, 노폐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잘잘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믿으시고요. 불면증 있는 분들 수수를 이용해서 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수수 부꾸미 또는 수수 팥떡 등등. 또 다른 요리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정보 알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약초 교수 정용남이었습니다.